Thank you.
Thank you.
Thank you.
안녕하세요. 그리마리앙입니다.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이게 벼가 노랗게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시골 풍경을 하나 그렸습니다. 그 다랑이 논을 몇개 제가 그렸죠. 그렸는데 우연찮게 또 이런 구두가 잡히네요. 그래서 그렸고요. 이제 이게 가을인데, 이 가을은 이렇게 특징이 보면 색깔이 단풍이 화려하고 울긋불긋한 그런 게 어쩌면 가을의 내용일 수 있는데, 이 색깔을 저는 자꾸 이렇게 절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게 녹색으로 놔두고 색깔을 칠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조금 이렇게 화려해 보이잖아요. 그리고 어떤 화려하지 않은 곳에 어떤 즉 말하자면 까만 옷에 무슨 빨간 주름 하나 뭐 이런 것이 눈에 더잘 들어오고 산뜻해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렇고, 그래서 색깔을 많이 절제한, 이런 이 전나무나 이 잣나무 같은 것도 안 칠하고, 밭도 살짝 이렇게 많이 그 먹색으로 남겨놨어요. 제가 그림 그려놓고 늘 하는, 이제 습관처럼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. 물도 그냥 먹으러 해놓고. 그래도 이 그림은 조금 색깔이 화려해 보여요. 그렇죠? 색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게 지금 화선지가 3분의 1절지인데, 이게 이 그린 구도가요, 3분의 1절지가 아니라 100호에 그려도 되는 그림입니다. 그런데, 조그만 화면에 이거를 이제, 이렇게, 좀 오그려서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. 그러려니까 조금 그 필치가, 세필만 해낸 부분이 많아요. 그래서 조금 좀 그리기가 좀 어렵죠. 이제 그렇고 이제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건 수묵채색이라고 볼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어떤 무슨 제 마크는 아니지만. 어쨌든 이 빨래 이렇게 넣으면 이게 저는 생동감이 있어서 아 여기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죠. 굴뚝에 연기나고 빨래 넣으면 이 집은 행복한 집이다. 이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동감 있어 보여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그 와중은이의 그 어떤 증표 같이 이렇게. 빨래, 아, 그 사람, 굴뚝에 연기 그리고 빨래 그리는 사람이구만. 뭐,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, 사실에. 그래서 여기로 그 다랑이 논이 있고, 여기서는 이렇게 밭이고, 여기로 고갯길 넘어가는, 이제 저 넘어가면 또 다른 동네가 있겠죠?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렸고, 여기서 그리기 어려운 게 조그맣게 그렸으니까, 이 표. 익은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려니까 이게 좀 어려웠고요. 그리고 여기 이 단풍인데 이제 어떤 나무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이걸 그려놓고 처음에 이게 단풍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잘 들어두셔야 되는 게 화선지에 이렇게 색깔로 하는 거는 늘 제가 이런 넓적한 붓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그냥 한 말로 쫑쫑이 붓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찍었어요. 이걸 왜 그러냐면 색깔이 찍어야 두껍게 이렇게 묻어가지고서 이게 화선지에 좀 안으로 흡수가 돼도 이 색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 그려진 거는 이렇게 툭툭툭 찍은 게 아니라 이게 그린 거예요. 그린 거. 항상 이것도 그리고 색깔로도 아크릴인데. 그러니까 아크릴로 그리니까 색깔이 두껍게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터치가 굵어지고
그러다 보니까 단풍이 뭐 떡갈나무처럼 되고 다른 나무 잎처럼 이제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색깔, 이런 색이 그 붕나무라고 있어요. 그 냄새, 뭐 보통 이런 이런 촌그 논둑 밭도 그런데 뭐 도랑 옆에 많이 있습니다. 원나무 비슷한 그런 그 붕나무가 단풍이 아주 곱죠. 그것도. 근데 조금 이렇게 자줏빛 돋는 듯한 그런 단풍색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 붕나무라고 그냥 그렇게 하죠, 뭐. 그러면 여기 뭐 설명이 거의 됐죠? 그리고 하나 지금 여기 이쪽 거 요거 근경 요거 빼놓고서 요것만 봤어. 이게 이 근경 이 바위 여기에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여기가 별로 약간 이렇게 위까지 편안하게 수평으로 보이지 않고 많이 올려다 보이게 됩니다. 이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기 이 뒷생 스케치도 달리 해야 돼요. 올려다 본 집으로, 많이 올려다 본 집으로. 그런데 요걸 여기다 탁, 이제 이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. 여기다 이렇게 탁 함으로써 이게 높기 때문에 이걸 좀 내려다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가 그냥 수평으로 집을 처리해도 된다. 여기 논 보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하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논도 이렇게 평평하게 하느냐. 지금 이거 올리다 보면 여기서 이 논이 뭐 이만큼밖에 안 보이겠죠. 그것도 올리다 보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많이 올리다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고. 자, 그렇게 지금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, 조금 뭐 두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자, 그런 것, 지금 늘 이쁘게 봐주세요. 봐주시고, 좋아요, 구독. 그것도 좀 귀찮죠?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구독 저도 해보면, 뭘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아 이게 잘하는구나 됐어 이거 구독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림과 또 다른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건좀 다르죠. 다른데 그냥 잘하고 못하다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봐주세요. 그냥 그림 그리게 힘 있게 그림 그리게 응원을 해 주십시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